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.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? 어이가 없습니다. 정말 같지 않습니다.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?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선대위 갈등은 온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대책위원회 같이 돌아가는 것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국민들이 보기도 안 좋을 겁니다. 수사, 뭐 재판, 또한 뭐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국민의 의원들이 무슨 위해 방지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? 이렇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네. 것을 이제 했다.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. 아니, 천원. 그러니까. 예. 안 드시면 안 드시면 안 드세요.